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세이도에서 이번에 나온 홀리데이 컬렉션인 리보네시아 에디션을 제가 들고 왔어요. 하나하나 발색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립스틱 안에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박스에 립스틱이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가지런히 들어가 있어요. 이 립스틱은 이번에 시세이도 컬렉션에서 나온 제품 중에 모던 매트 파우더 립스틱인데요. 좀 뉴트럴한 컬러부터 좀 더 과감한 컬러까지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립스틱은 506번 디스로브드 컬러. 이 컬러는 일단 립스틱은 보시다시피 기존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 미니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이 컬러는 제가 시세이도랑 같이 진행했던 영상에서 두 번째 룩에 사용했던 바로 그 립스틱이에요. 컬러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약간 톤다운이 된 그런 MLBB 컬러이고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걸 발라볼까요? 이렇게 과한 화장을 안 했는데 이런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어때요? 제가 저번에 썼을 때에는 약간 눈이 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입술을 톤다운 시켜주는 목적으로 이 컬러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이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뭐 어디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뉴트럴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입술을 다시 지워낸 상태고요. 두 번째 컬러도 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517번 로즈잎 컬러예요. 로즈잎 컬러는 딱 봤을 때 되게 브라이트하면서도 누가 봐도 딱 핑크인 그런 컬러인데요. 과연 저한테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컬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바르니까 약간 보랏빛이 느껴지네요. 약간 레트로 느낌도 나면서 좀 인상을 좀 더 팝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컬러가 굉장히 뉴트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면 굉장히 패셔너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짠! 다시 한번 입술을 지우고 이번에는 세 번째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512번 슬링백이라는 컬러예요. 슬링백은 이렇게 굉장히 쨍한 느낌의 체리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바르면 얼굴 되게 화사해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바로 발라볼게요. 오, 이 컬러 진짜 화사하다. 펜으로 쫙 그었을 때 그 환해지는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얼굴 위에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와, 이거는 진짜 날씨 좋은 날 바르면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번째 컬러를 발라보기 위해 입술을 깨끗이 해놓은 상태고요. 이 컬러는 516번 엑조틱 레드라는 컬러예요. 설명에는 스칼렛 레드라는 그런 컬러 계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석의 레드보다는 약간 우유 한 방울과
블랙 한 방울? 아니야, 브라운 한 방울이 더 섞인 되게 오묘하면서도 좀 차분한 그런 레드 컬러거든요? 이건 왠지 기대돼요. 레드 느낌이 아니라 좀 되게 붉은 핑크빛이 섞인 장미 색깔? 얘는 진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약간 뭔가 살짝 탁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차분할 것 같은 레드일 것 같았는데 바르니까 되게 강렬한 좀 검붉은 느낌의 장미색이거든요? 퍼플 버건디 계열 그런 느낌이 좀 감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요즘에 좀 연말 모임 많잖아요. 그럴 때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컬러네요. 이제 마지막 컬러 발색만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컬러 이름은 다크 판타지라는 컬러명을 갖고 있고요. 넘버는 524번입니다. 우리가 약간 일상생활에서 데일리로 많이 바르는 컬러는 아니지만 한번 어떻게 힙한 느낌을 주는지 발라볼까요? 제가 기다리던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립스틱 채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주는 것보다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세심하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 컬러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정말 약간 편안하게 입은 날 오히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고요. 평소에 메이크업에 무게를 좀 두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화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리뷰 어떠셨나요? 컬러가 굉장히 내추럴한 것부터 팝한 컬러 그리고 딥한 컬러까지 이 다섯 가지 컬러에 많은 느낌의 컬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올 홀리데이도 되게 풍부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느낌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